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메일 보이시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 만드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굿데이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오후 1시 20분, 밤 9시 10분 3번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계 뉴스 순서인데요. 크리스천들에게는 일터가 매우 중요한 삶의 현장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터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가 마련됐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천 직장인과 사업가, 전문인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명감을 갖고 일터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2014 일터 사명 컨퍼런스의 미션 중 하나입니다. 수백 명의 직장인과 일터 청년, 사업가와 목회자 등이 일터 사명 컨퍼런스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눴습니다. 직장사역연합 대표인 방선기 목사는 컨퍼런스 시작을 알리며 일터 사명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며 비전과 사명을 갖고 헌신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터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이제 듣거나 접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에 좀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온누리교회를 비롯해 선한목자교회와 지구촌교회 등 7개 교회가 연합해 일터 사명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을 위해 컨퍼런스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일터 사역 간증과 주제 특강, 선택 특강과 토크 콘서트 등의 순서로 진행돼 강사와 참석자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일터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일터 사역 간증에 나선 한국교세라 전공 대표 전희인 장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회사를 경영했다며 이를 위해 직원 큐티와 예배, 봉사 등의 시간을 마련해 행복 공동체로 이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장사역연합과 동역교회들은 컨퍼런스 등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교회 일터 사역을 위해 헌신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좀 기대하는 것은 더 많은 교회들이 동역을 해서 정말 범교회적인 그런 컨퍼런스로 이렇게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자의 소망이죠. 한편 일터 사명 컨퍼런스의 후속 모임으로 오는 24일 지구촌 교회에서 일터의 크리스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교회에 적용하도록 돕는 일터 사명 컨퍼런스 교회 적용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